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얼굴에서 재산하고 관계된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귀 잘생긴 거지는 있어도 코 잘생긴 거지는 없다는 재배궁, 그리고 부동산 운을 관장한다는, 그러니까 넓으면 넓은 아파트에 산다는 전태궁,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천창, 즉 하늘천 고깟창, 곳간창,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하늘창고인 천이궁이 있겠는데요. 천창의 천은 하늘천인데 천이궁의 천자는 이동할 천입니다. 여기 이 글에 다 천이 들어가 있는데요. 맹모삼천지교는 그 맹자의 어머니가 교육을 위해서 세번 이사를 한다는 말이고, 개과천선은 진한 허물을 고쳐 선한 쪽으로 이동한다, 이런 말이겠고요. 그리고 평양천도는 고구려의 장수왕이 수도를 압록강의 국내성에서 대동강변의 평양으로 옮긴다는 뜻으로, 천이궁의 뜻은 그 이동수, 그러니까 이동을 한다는 그런 이동수를, 뭐 그거를 이제 그 옛날 그 관습으로 해서 본다면 고관대작으로 승진하는, 이동하는 그런 운수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천, 이동하는 그 움직이는 이런 이동수를 보는 그 천이궁의 이 관자놀이는 또한 역마궁이라고도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 암행어사의 마패와 같이 역에서 말을 바꿔 타고 이동을 한다는 뜻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역마의 의미를 민간에서는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나쁜 기운이라고 하여 역마살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여기 나오는 그 여섯 가지의 그 살들을 보면 역마살 외에 그 독수공방의 그 공방살, 청상과부의 청상살, 도학기라고 하는 그런 새끼라고 하죠. 등으로 알려진 그런 살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살이라는 게그 사람을 해치거나 뭐 질서를 이렇게 깨뜨리는 모질고 독한 기운이라서, 뭐그 역술인들이 살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살들을 좀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것들을 살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천이궁의 관자놀이가 어디인지 인체 해부학적으로 표시해 보면 이 노란 원 부분이고요. 여기 그림의 12지궁 중에서도 이 노란 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를 관상학적으로 천창이라고 하는데, 천창에서의 천은 하늘천으로서 관상학에서는 얼굴의 위쪽, 즉 이마를 하늘로 보고 얼굴의 아래쪽인 입술과 턱 부분의 그 하관을 땅으로 보기 때문에 얼굴에서의 위쪽 재물창고, 그런 거는 무슨 말을 뜻하냐면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는 거죠. 를 천창이라고 하고, 아래쪽 빨간 점선 원 부분의 재물창고를 지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창과 지고의 뒷글자를 합하면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재물창고인 격이 되겠습니다. 턱끝 옆 턱선 한몰의 지고지방식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동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래 턱뼈의 기운이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턱끝 필러를 막거나 보형물을 넣어 턱끝 이 지각만 튀어나오게 되면 턱끝 보형물 혹은 턱끝 필러 옆 턱선이 빨간 섬처럼 이렇게 함몰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지상의 재물창고인 지고지방이식이 되겠습니다. 관상학에서는 천이궁 혹은 역마궁, 천창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관자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원을 찾아보면 이와 같은 갓을 쓰기 위해 망건을 그 아래 착용하게 되는데, 그 망건에 달아 당주를 꿰어 거는 작은 고리인 관자가 귀 앞쪽 구랫나루 위쪽에 놓이게 되는데, 이 피부 아래쪽에
이 동맥이 하나 이 벌떡벌떡벌떡 뛰는 그 표재성 측두동맥이라는 이 동맥의 박동에 의해서 이 관자가 이렇게 놀게 되면서 관자놀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요. 관상학적으로 보면 상안면부에서는 그 이마뼈로 그 모양이 나타나는 그 이마, 그러니까 골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근육이라든가 살들로 표현되는 관자놀이, 그러니까 골질과 육질의 이런 서로의 조화로 인해서 이 상안면부가 표현이 되게 되는데요. 그 이마의 기운과 관자놀이의 기운, 골질의 기운과 육질의 기운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뭐 상안면부 성형에서는 주로 이제 이마를 볼록하게 하는 그 성형이 아주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이마는 볼록해지는 반면에 관자놀이는 이렇게 함몰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자분도 바로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마는 괜찮은데 관자놀이가 꺼져서 관자 필러를 좀 맞고 싶은데요. 지방이식도 알아보았는데 관자놀이에 지방이식하면 얼굴이 넓어져 보인다고 해서 이마에만 필러를 맞았습니다. 나이도 들면서 관자놀이가 더 꺼져서 광대뼈도 튀어나와 얼굴형이 땅콩형입니다. 주주. 관자놀이 지방이식하면 나중에 빠지거나 반복적으로 시술을 받아야 하나요? 유지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전 영구적으로 지속되길 원하거든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례자분의 경우 그 이마를 볼록하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자놀이가 꺼져 있는 것이 더 꺼져 보이고, 또 관자놀이 이마는 뭐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꺼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관자놀이는 우리가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관자놀이가 이렇게 많이 꺼져가지고 광대뼈가 튀어나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화의 과정이 얼굴 주름만 지는 것이 아닌 이렇게 꺼짐으로 인해서 얼굴 노화가 이제 더 심화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관자놀이가 꺼지게 되면 광대뼈도 튀어나와 보이게 되고 눈썹뼈도 튀어나와 보이게 되는 노골, 골이 노출되는 현상이 심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더 주름이 아무리 없다라고 하더라도 나이 들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자놀이 지방이식을 해서 노골 현상도 치료하면서 얼굴을 어떻게 좋은 관상으로 만들어 줄수 있는지 관자놀이 지방이식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